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또 많이 사갔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정태근 팀장이 보고 계신 오늘장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? 뭐 오늘장이라기보다는 이번 주 내내라고 좀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로봇 관련주 네. 이번 주 내내 테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잘 아시다시피 그 삼성전자가 이제 태스크포스가 아니라 이제 로봇 사업팀으로 정식으로 승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일단 내년 4월 달에 첫 상용화 로봇을 공개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로봇 산업이 또 2022년도에 이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 방향을 보여줄 것인가, 과연 또 M&A는 어떤 기업을 할 것인가, 뭐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기업보다는 왜 그 해외 기업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, 이거는 두 가지인 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첫 번째는 그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팀을 만들게 되면서 희만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로봇 사업팀을 또 로봇 사업팀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서 과거 전장 사업팀 때 그랬던 것처럼 또 해외 기업들 쪽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찌 보면 또 가전 쪽에서는 강력한 경쟁자를 볼 수 있는 LG전자의 행보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, 물론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로보트지의 지분도 8.5% 가지고 있고 로보스타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해외 쪽 기업들 쪽에 그 투자 상대 좀 많이 했는데,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보사노바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3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. 그래서 로봇의 시각 능력 기술을 부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,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내 매장 관리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쪽으로 투자를 진행했고요. 그리고 캐나다 쪽에 라이다 플랫폼, 그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은, 애플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은 라이다 센서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라이다 플랫폼 업체인 레다테크에도 투자를 했고, 그다음 미국의 AI 센서 기업인 AI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율주행과 연관된 기업들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아마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아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들의 테마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로보티지가 좀 거기에 좀 부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자율주행과 그와 관련된 어떤 관련 모듈에 대한 특허를 또 두 건 등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, 아무튼 뭐 일전자와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로봇 관련 테마를 보게 된다라면은 뭐 유인 로봇이라든지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아마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, 뭐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 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관련 기업 M&A 기업이 좀 부각되게 되면서 로보티즈도 잘 살펴보자라는 건데,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? 네, 로봇 관련주 하신 팀장님은 로봇처럼 얘기하시네요. 네, 그래서, 네, 저는 로봇답지 않게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급등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있겠지만은 일단 가장 먼저는 정제 마진이 개선됐다라는 얘기들. 그래서 지금 현재 5달러까지, 그동안 4달러에서 이제 5달러까지 올라오면서 보통 정유사들이 마진이 이제 흑자로 나기 위해서는 한 4달러는 넘어야 되는데, 그 정도까지 넘어온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, 그와 함께 이제 또 정제 마진은 유가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죠. 그만큼 어떤 유가의 변동성과 함께 정제 마진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측면이다 보니까, 지금 같은 기조, 즉 너무 올라가면 또 정제 마진을 책정하기가 좀 힘들고요. 한 지금 기조에서 한 70달러 중반대 정도까지 서서히 움직이게 되면은 정제 마진은 훨씬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관리 체제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들어간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다 보니까,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 좀 돌아가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, 관점 쪽에서 그와 함께 차지하고 있는 이런 정유주가 또 부각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, 그렇게 되면은 왜 나머지 S오일이나 GS는 오늘 안 갔을까요? 그렇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의 실질적인 오늘 주가의 원동력은 세 번째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. 그 세 번째 이슈가 아무래도 어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물적 분할을 하게 됐었을 때 앞으로 이제 정부가 약간 이제 손을 보겠다. 즉 이중 상장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슈는 좀 손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,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LG화학과 분리되면서 나올 수 있는 증권 신고서를 먼저 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, SK이노베이션은 SK 오늘 물적 분할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좀 제동이 걸릴 수 있겠다.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물적 분할 때문에 이를 이슈로 공매도를 많이 이어왔던 세력들이 이게 조금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공매도 청산이 되는 숏 커버링이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관점 쪽에서
이어지는 변화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르게 어떤 청산되는, 특히 연말까지 해서 아무래도 또 공매도 청산도 같이 이어질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빠르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 SK온에 대한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책정해야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2조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주가 가치는 약간 정유사를 바라보는 가치 정도밖에 안 되고 SK온의 배터리 가치는 전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이에 따른 또 재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쇼커버링 이후에 실질적으로 SK온에 대한 가치를 다시 책정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도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또 하나 이번에 분할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주식 배당 관련된 얘기죠. 그래서 우리는 분할을 하되 주주가치를 계속 제고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배당을 좀 더 늘리고 또 주식 배당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SK온에 대해서 배당을 또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절차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배당 확대와 함께 전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SK이노베이션을 끌어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 또 한 가지 오늘장 특징주로 SK그룹주 내에서 SKI 테크놀로지도 보고 계신데요. 한 30초 정도 분석 가능할까요? 네, 3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. 네, 네 두 가지 시키시네요.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가치와 함께 그러면 또 분리막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가치도 좀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SKI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또 지금 오뱅 이슈나 여러 가지가 끝나고 횡보가 들어온 다음에 또 소재와 관련된 쪽이 한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연결을 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중기적 관점 쪽에서는 IE 테크놀로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SK이노베이션, SKI 테크놀로지 보고 계셨고요. 앞서 로보티즈까지, 로보티즈는 19,9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